다단계 주가 조작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되는 차액 결제 거래의 거래 잔액이 2조 8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FD란 실제 투자 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하며 차익을 정산하는 장외 파생 상품 거래입니다. 일부 증거금 납입으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높은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하고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지분공시 의무 등 규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1월에서 2월 CFD 거래 대금이 4조여 원에 달할 정도로 CFD가 급증하면서 이번 주가 조작으로 의심되는 폭락 사태의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13개 증권사의 CFD 거래 잔액은 2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말 2조 3천억 원보다 4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 기간 CFD 거래 잔액이 가장 많은 증권사는 교보증권 6천억 원으로 1위였으며 이번 사태의 논란지인 키움증권과 삼성증권도 뒤를 이었습니다. CFD 거래 잔액은 2019년 말 1조 원 규모에서 2020년 말 4조 7천억 원, 2021년 말 5조 4천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